예, 그래서 저도 이제 소원을 가지고, 아, 이렇게 박사님 거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 이런 것도 다 아주 무조건이야, 지금 무조건. 아, 이거 문제 있다. 아, 됐어. 이거 가능성이 그전에는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까지도 다 치르게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도 오라고 싶고 저 사람도 오라고 싶고 오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사람 지금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지금 병원에 무슨 수술을 한대나 뭐 이거 못올게 생겼어 지금. 그 이불에도 좀 오라. 그래서 오늘 제가 데리러 가려고 그랬어 그 사람을. 그러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지금 안 되겠다고 도저히. 여기 뚫어서 숨을 이쪽으로 쉬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그냥 하려고, 그냥 와서, 일단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와라. 여기 와서 낮으면 그안 뚫어도 될지 모른다, 그런데 어저께 그분의 동생이 의사야. 의사가 와서 보고는 안 된다. 발을 가서 이거 뚫어서 이거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동생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가 봐.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면 때가 안 된가 보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는 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토피. 야, 이건요. 진짜 얄미운 병이에요. 가려우면 미치겠는데 중병은 아니야. 근데 아주 신경 긁는 가장 괴로운. 네. 근데 그게 좋아지기 시작했다니까 행복하시죠? 네. 자, 우리 뉴스타트 동창생 중에 제일 어린 동윤이. 잠깐 나와보세요. 동윤이 나와보세요. 어쩐 일이랴? 아이, 잊어버렸어? 내가 울었던 사건 언젠가는 얘기해준다 약속했으니까 그거 밝혀야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윤이는 참 요즘은요, 초등학생만 돼도 엄마 안 쫓아다닐라 그래요. 자기들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언니하고 이렇게 온이 착한 동윤이는 또 의외로 또 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스코어로 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착하고 그리고 저는요, 그춤 동작 다 애워서라면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그걸 다 애워가지고 거기다 감정까지 넣어가면서 요거 아주 잘했던 우리 동현이는 요번 박사님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어땠는지 그 소감만 잠깐 얘기해 보세요.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처음에 엄마를 따라서 같이 오게 됐는데 와서 처음에 그첫 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되게 네. 자세히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몸 동작까지 다 하시면서 하시는 강의의 감동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남는 강의 내용은? 제가 잤어요. 잠자는 것도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사님이 편하고, 좋다라는 느낌에 잠이 올수 있어요. 일단, 멜라토닌 호르몬 유전자 켜진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세요. 요즘 못 자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네. 또, 그리고. 쑥을 버리고. 눈물샘 유전자까지 켜졌네.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싫어요?
요즘 아이들이 잘해야 된다는 그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있어요. 왜? 보니까 다 경쟁 사회거든.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동윤이가 왜 울게 됐는지 그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털어놔. 괜찮아. 왜 울었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처음 올라와보고. 처음 올라와봤대요. 박수 주세요. 아니, 춤을 그렇게 잘 춰서 나는 무대는 뭐 이거는 껌 씹듯이 쉬운 일이었나 보다 했더니 그것이 아니었네. 야, 이거 놀라울 일이네. 아니, 그렇게 여기서 천연덕스럽게 예쁘게 춤을 췄는데 이런 무대에는 처음 서본 거예요? 네. 와, 어머니 맞아요? 네, 박쳐주세요. 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울었을 때 약간 떨리고 처음을 이렇게 박수 받아보고 박수도 받아보고? 그래서 그냥 눈물샘 유전자가 마구 켜졌구나. 그냥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도 켜졌었거든, 그때. 낭독을 하고 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낭송자와. 근데 이 친구가 그 노래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두려움에 눈물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부르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안 돼요 그랬던 이유가 그거였었나 봐요. 근데 앞으로 동윤 양은 못하면 못한다 그걸 떳떳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잘하는 거는 컴퓨터만 잘하면 돼요. 왜? 컴퓨터가 다 아니까. 그리고 나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솔직해지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뭐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면 좋겠죠? 우리 동윤 양이 좀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래서 여기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박사님 강의가 평생 그게 어떠한 판단을 하거나 선택해야 될 때 중요한 작용을 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무리 죽을 병이 걸릴지라도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게 뉴스타트라는 거는 이제 알겠죠? 이것만 알고 가도 엄청난 거예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동창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뭔가 한마디 하고 가고 싶은 얘기 있어요? 사랑합니다. 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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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우, 너무 예뻐요. 감사드립니다. 아, 참. 아, 너무 예뻐요. 저런 딸 하나 가졌으면 좋겠네. 예, 참, 참 예쁜 딸입니다. 자, 또 되거나 말거나 나도 한번 해보겠다. 저는 왜 미인이 맞나 했어요. 우리 미인 하니까 이제 딱 자신이 알아야 돼. 빨리 나오세요. 아니, 딱 보니까 스튜어디스야. 고고한 학자세에다가. 네, 저는 참 비행기 탈 때마다 스튜어디스들이 이런 엔젤이 있나 이랬거든요. 생긴 게 벌써 스튜어디스죠? 한번 그 비행기에서의 하는 안내 멘트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못해요? 네. 그만두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만두고 다 잊어버려요? 네. 그러면 아무튼 소감 이야기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합니다. 저 원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저 되게 떨리는데 저기서 앉아서도 뭔 얘기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왔는데 여기 와서 진짜 어머니가 저번 기수에 오셨었는데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평소에
그냥 만성피로였어요. 만성피로에다가 맨날 매사에 짜증나 입에 달고 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맨날 그냥, 아우, 죽겠다. 젊은 애가 그게 맨날 아픈 거예요.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맨날 짜증에, 만성피로에, 막 신경질도 엄청 많이 내고, 어디 뭐, 밖에선 풀 데가 없고 이러니까는, 어머니가 저한테 가라는 거예요. 너도. 가가지고 뭐, 하는데, 아,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으면, 그냥 어머니가 한번더 가시라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아,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 좋으면 나는 뭐, 교회도 억지로 가라고 하는 거 너무 싫고, 난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남한테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 그러다가 얘네 아빠가 갑자기, 건강검진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왔다고, LDL이 뭐 엄청 높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범규랑 너랑 같이 가라고 하니까 또 얘네 아빠 간대니까는 같이 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냥 엄마가 다니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억지로 다녔어요. 근데 다녔는데 여기서 막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진짜 눈에 안 보인다고 그 강의 딱 듣는데 뭐더라 적외선 어쩌고저쩌고 듣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너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교회를 그러고 계속 다녔고 진짜 하나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와서 하나님 알고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맨날 이렇게 제가 신경질을 많이 써요. 집에서 얘네 아빠 나 청소 안 한다고 막 엄청 뭐라 그러면 일하고 와서 너 집이 이게 뭐냐고 나한테 이래요. 그러면은 니네 일하는 친구들 다 이러고 사냐고 나한테 막 그러면은 그 치워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다 또 시어머니가 소연아 너 진짜 이렇게 삶에 네가 질서가 없고 너무 좀 치워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 어머니까지 그렇게 하니까 또 그때는 애들이 유치원을 안갈 때여갖고 유치원 방학 때였는데 한 3주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집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막 절제가 안 돼요. 분노가 막.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막 울면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이런데 막 미친 막 욕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며칠 있다가 바로 막 대상포진이 올라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걸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으면 좋겠고, 아무도 내가 힘든 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면역력도 확, 하고 막, 뭐 매년마다 막 면역성 걸리는 병이 다 걸렸어요. 대상포진, 뭐, 칸디다 질염, 뭐 그런 거다 왔었는데, 그게, 아, 내가 그래서, 이래서 그런 병이 왔었구나라는 것도 딱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아, 무조건 긍정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애들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갖고, 보시니까, 가는데, 우리 남편도 이부 잘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가족이 참여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마저 유전자가 켜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기력증을 알아봐서 알아요.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원래 이렇게 치워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쌓아놓게 되니까 어느 때부턴가 포기하게 되는 그거 진짜 힘든 거라고 절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너는 왜네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빛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빛을. 빛이 들어와야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켜질라 그럴 때 이제 가는 건데, 아이들 여기서 잘 놀던데? 애들이 여기서 가기 싫어가지고 그 싫어하는 야채를 그렇게 열심히 먹더래요. 그 아이들이 내가 진짜 대화를 좀 길게 해보고 싶었는데, 예, 못해가지고 제가 아쉬워요. 그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방학 특선이고 하니까 데리고 오면, 예, 재밌을 수 있어요. 2부 때는 소풍도 가고 그러거든요. 자, 또 한두 분 이야기만 좀 더 듣고,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안 나오시겠습니까? 이홍주 선생님 나가시라고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하던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6.25 세대인데, 피란을 저 연백에서 교동이라는 데로 왔어요. 교동이라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지방 그 주민들은 교실에서 배우고 우리는 운동장에다 가만히 깔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책만 읽으면 우등생이에요. 그다음 5학년 때 제가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니까 또 그 아현국민학교를 나왔는데 뭐 입학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입학시험을 보니까 하나도 그 맞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받침이 아주 고약한 것만 이제 시험 문제 냈는데 뭐 읽을 때는 그거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넌 안 되겠다고 딴 학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작은 아버님이 그냥 사정사정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서울중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그때 서울중학교 꽤 이름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몰랐기 때문에 누가 그러는데 경복중학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참고서 하나 사가지고 경복중학 있는 거는 다 풀어봤어요. 그 문제를. 근데 서울고등학교 하는데 서울고등학교 앞에 뭐 저 돌멩이로 뭐 깎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 똥통학교를 왜 나 거기 가라고 그러냐. 그래서 안 가고 나 경복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넌 말이 안 통한다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요.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갔다 오시든지 야, 서울중학이 더 좋고 집에서 가깝고 그래서 이제 거길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쳤습니다. 쳤는데 이게 눌려서 살아서 그런지 이제 이 스프링식으로 튀어나오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시험, 이 중학교 시험 볼 때 하면 내가 뭔가를 하나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1, 2, 3, 4, 5, 6, 7, 8, 9 곱하기 1, 2, 3, 4, 5, 6, 7, 8, 9 그 답을 쓰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했는데 시험 딱 보고 나니까 그게 틀렸더라고. 그 15점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딴 애들 보니까 뭐 다 맞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이거 떨어졌구나. 근데 그때 수학을 두 번을 쳤습니다. 그래서 5회를 쳤는데 5회 건 다 맞았어요. 그래서 아주 턱걸이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들어가고 나니까 서울고등학교니까 뭐 엘리트 의식이 뭐 아주 망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꼬르배기 싫었어. 아, 뭐 별것도 아닌데 무슨 뭐 엘리트 뭐 아주 잘난 척 하는 게 그게 꼬르배기에서 내가 약골을 팍 죽여보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첫 번에 이제 영어를 새로 받았으니까 그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이게 또 뭐 70 몇 점인가 나왔어요? 그 같이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 90 몇 점을 받고 어느 날 조금 지나니까 영어 선생님이 싫더라고. 아니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 고3이 딱 되니까 또 뭐 모의고사가 또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의고사 때 이제 아주 내가 뭔가를 좀 버신다 그러지 딴 건 못하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 시험 문제면 첫 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나 100점 맞겠다고 시험을 쳤는데 아 기분 나빠서 이름만 딱 쓰고 이제 내버렸어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니 넌 대학 안 가네요.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대학 가는 놈이 왜 시험을 안 봤냐 그러니까
아, 100점 맞으려고 시험 봤는데 첫 문제가 안 풀려서 기분 나쁘지 않았다니까. 거기는 이제 각구목이서 책상 고치는 그게 있는데 각구목을 하나 가져래요. 교무실로 가져래. 그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더니 엎드려서 쫙 죽삼을 하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그 의사가 돼야 된다는데 병원 가면 그 냄새가 그렇게 싫은 거야. 아주 그냥. 예? 화학 시간이고 뭐고 냄새는 아주 싫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거 친구고에서 이제 육사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사를 보고 이제 나왔는데 그 육사 그 나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얘는 의사를 시키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의사를 시키라고 그러는 거 의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군인은 사람 생명을 죽이는 데인데 너 왜 거기 가나 이게. 그래 가지고 그 뭐 중간 과정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육사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육사는 한 학기에 출석 일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면은 퇴교를 하든가 낙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그 보드라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가서 퇴원을 하다니까 퇴원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도망 나왔어요. 그 규정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그 퍼레이드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니까 너 다 나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서 왔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퇴격감이에요. 거의 육사에서는. 근데 뭐 그거 지나면 뭐 낙지 아니면 퇴교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걸 하는데, 이 퍼레이드를 하다 총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택해야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나는 우리 집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뭐 등록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못 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친척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래 뭐 그때 벤뚜라고 그랬는데 점심시간 벤뚜를 못 사는 학생도 있고 뭐 어쩌다 그래서 나는 벤뚜 못 사간 적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불러서 나갔더니 얘 미친놈아 네 애비 어미는 굶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도 그때 그냥 놀라가지고 제가 몰려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먹는 척만 하고 못 먹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육사를 퇴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 모습이 그 대문에서 날 맞이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휴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찬스를 더 해서 한번 쉬고 오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육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를 졸업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박사님처럼 야 인생이 뭔지 좀 알아야지 이게 뭐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뭐 중간 과정 자 그거 해서 월정사 이제 절에 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밥을 다 불러는 줄 알고. 그 월정서 갔더니 거기도 주지스님을 못 만나고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망우리에 그냥 그 묘가 많은 거야, 이렇게. 그 멋을 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많은 묘 중에서 이 무덤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다 그냥 뭐 1초 1분이라고 살라고 팔바닥 칠 때도 침에서도 불구하고 오고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너는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나는 나니까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큰 퀘스천이 돼가지고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뭐 이제 야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전을 또 가니까 그때 이제 공비가 나와가지고 서로 교전을 할 때 제가
총을 두 방을 맞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 와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했는데, 아, 그 후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희 아버님은 아주 살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는 절대로 살생을 하지 말라고, 뭐, 그러니까 사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싫어하고 낚시도 우리 아버님은 아, 그 생명을 죽이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군화를 신잖아요. 군화를 신고 여름에 다니다 보면 내 군화 밑에서 죽고 오는 개미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아, 이게 그냥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살생을 하는데, 근데 이 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빈대나 뭐 이를 잡아가지고 대롱에다, 저, 대나무에 대가지고 이렇게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 이제 동의로가 돼서, 살생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확 밟아서 죽이는 게 낫지, 굶겨서 죽는 게 그게, 예? 이게 너무 잔혹한 거야, 이게. 예? 오히려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소대장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소총알에 그 밥풀 떼기 같아요. 예? M1 소총을 쓰다가 M16으로 하니까 밥풀떼기 같대. 야, 이 밥풀떼기 맞아서 죽는 놈처럼 이거 억울한 놈 없겠다. 예? 폭탄이야, 이따야, 그거에서 팍 죽으면, 야, 그게 훨씬 더 장엄하고 남자답고 이러겠다. 예, 소총 그 밥풀떼기 맞아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정을 하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건 너무 오래 했는데, 여기 계속 사인이 옵니다. 지렁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걸 잘 못 보겠는데, 여름에는 지렁이가 이렇게, 그, 여름에 죽으면은 개미들이 와서 막, 그, 파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그 볼 때마다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지렁이 같이 살면 좋겠다. 응? 아, 우리가 뭐 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도 지렁이 죽어가지고 다 그거 파먹으면 그 생명체에 대한 공헌을 하는 거니까. 뭐, 요란하게 뭐, 뭐, 장사 지내고 뭐하고 뭐, 그거보다는, 아, 산골짜기에서 내버리면 그 다 와서 먹으면 그 사람, 그 생명체는 다 사는 거 아니야. 아, 그 이제 지렁이에 대한 거 찾니?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영훈 형제가 우리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 떠나는 때가 되잖아요. 예? 사실 그, 남의 일이 아니고, 야, 이게 어떻게, 정말, 다시 한 번,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익어간다. 익어가는 거에 하이라이트는 뭐가 있어요? 지렁이 아니에요, 지렁이. 예? 자기 거를 다 주고 사라지면 그 지렁이지. 그거 익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인생의 전반적인 통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거. 뉴스타트를 통해서 남에게 이롭고 나에게 이로운 삶을 사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박수로 네, 감동 받은 것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안 계시구나. 자, 그러면 박사님 강의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한두 분 더 할까요? 예, 우리 윤배영님 박수로. 윤배영님 얘기 듣고 싶은데 또 얘기하면 수줍어하고 스트레스 확 받을 것 같아서 넘어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손을 들고 제가 그래서 지금 충격받았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부 끝나고 오늘 가거든요. 사실은 뭐 발걸음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마음은 2부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시간이나 모든 여건이 2부까지 지금 허락이 안 되는 관계로 갔다가 아쉽지만은 제가 따뜻해지면 한 번 더 올 생각이에요. 뭐 사실 그렇게 제가 박사님을 알게 된 게 굉장히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병이 왔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일단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어떻게 해야지만 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삶에 막 애착을 가지고 70, 80 되신 분들이 막 뭐 좋은 약 먹고 보약 먹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저 연세까지 사셨는데 저렇게까지 더 사시고 싶어질까?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간다고 하면 그냥 별로 그렇게 힘들게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저한테 암이라는 커다란 벽이 오고 그 산을 넘을까 못 넘을까에 대한 기로에 서니까 삶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그냥 내가 욕심을 부리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막 핑계거리를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사실은 뭐 21살, 23살 된 애들이면 그렇게 뭐 엄마 손이 그렇게 필요한 나이는 아닌지만 막 갖다 일부러 붙였어요. 아니야, 그래도 쟤네는 결혼할 때까지 나 말고 다른 보호자가 생겨서 든든해질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핑계를 댔고 저 사실은 뭐 10번이라 그러면 5번은 믿고 5번은 사랑스러운 우리 신랑도 갔다가 저 사람은 지금 나 없으면 정말 못 살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핑계거리를 대면서 이렇게 삶의 끈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제가 2.5기라는 유방암이지만 그래도 뭐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을 갖다 붙이면서 네, 자기 말만 들으면 잘 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의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다른 방법도 몰랐고요. 아, 뭐 그래, 뭐 의사들이 살 수 있다니까 저 사람들 얘기만 잘 듣자. 그럼 살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암을 준비하고 방사선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타목시핀이니 뭐 약을 다 먹을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용감하게 제가 항암 1차를 갑니다. 가서 맞았어요. 그리고 1%의 의심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는 안 가고 제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양병원을 이제 항암을 맞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식구들이 없고 저 혼자만의 시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암인데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냥 저 사람들만 믿어서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그 와중에 이제 주변에 병원 친구분들이 생기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암에 대한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병원에 대한 불신들을 이제 접하게 됐죠, 제가.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봤는데 유튜브에서 보는 거 가지고는 사실상 믿음이 확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그래 한번 가보기는 하자.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쓰던 룸메 그 김춘배 언니라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 다녔던 분이세요. 세 번이나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이. 네, 그분께서 아니 이상구 박사님을 아는데 왜 안 가? 왜 미뤄? 지금 당장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지금 아니 나도 가려고는 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볼까? 언제 시작을 하지?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마침 이제 버지않아 개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일단 그래 한번 가보자. 뭐 저렇게 세 번씩이나 왔다 갔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쪽에 오게 됐어요. 됐는데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노트 한 페이지에 빽빽하게 궁금한 점을 내가 박사님을 만나기만 해봐라. 요거 다 물어봐야지. 그리고 다 적어놨었어요. 네. 그래갖고 박사님을 만날 날만 손꼽아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딱 왔는데 첫날 와서 강의를 듣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사실은 뭐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뭐 세계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들었는데 이튿날 조금씩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서 있으면 정말 뭐가 될 것 같다. 근데 3일째부터 이제 그룹 면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궁금했던 거는 꼭 물어볼 거야, 내가. 그러고서 이제 3일째 그룹 면담을 제가 갔어요. 갔는데 사실 이만큼 적어 갖고 갔는데 내가 3일을 여기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물음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내가 세 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다 차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 몇 가지만 한 서너 이만큼을 적어왔는데 거기서 물어본 게 세 가지예요. 제가 세 가지를 물었어요. 이제 제가 물론 생각했던 답과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거의 맞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상쾌하게 나왔어요. 사실 정말 제가 여기 사실은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박사님께서 여지까지 해오셨던 게 막 그런 걸 강요하셨던 분이 아니라고 했었고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었는데 정말 저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사님을 일단 생에서 만났다는 게 일단 첫 행운이고요. 근데 느닷없이 정말 오지랖 넓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행운이어서 박사님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은 박사님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식들은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나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박사님 같은 분이 그냥 제 생각에는 유다처럼 한 몇백 년 그냥 안 돌아가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식들까지 그냥 맘 놓고 살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지만 박사님도 이제 언젠가는 안 계실 거니까 이제 제가 불현듯 막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유스타트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박사님 대신 누군가 할 사람이 있는 걸까? 제자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212기 동기생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존경스러운 정말 박사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유디스타트가 운영이 되는지는 정말 알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동기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꼭, 꼭 모든 각자의 병들이 정말 잘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치유되고 예, 돌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참 나와. 네. 아, 그 짧은 열흘 동안 뉴스타트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셨구나. 이 뉴스타트 센터를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우리 뉴스타트 지기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네. 진실로 얘기하자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지만 사실로 얘기하자면 우리만큼 매일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최선은 다했지만 이해를 못해주는 참가자님들이나 또는 어떠한 시련에 맞닥뜨리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늘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박사님같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옳기 때문에 이해를 하자. 저는 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타트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용기가 되는데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부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본부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제대로 된 경영학을 하신 분이든지 어느 분이 오셔서 이것을 정말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실과 사무실에 사실은 한 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문지영 실장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몸이 좀 많이 안 그래도 몸이 좀 많이 좀 부실했던 시작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에 좀 한계가 있어서 한 명을 더 한 분을 더 모시기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뉴스타트를 사랑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곳에 일을 하면 본인이 뉴스타트를 배워가게 돼요.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많은 분이 그렇게, 그리고 박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보다 더 오래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사님에게 영감을 주셨던 그 영감의 주체 되시는 그 존재가 여러분을 또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가나안 성에 입성하도록 도왔던 그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또 세우실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는 주님만 알죠. 자,